양가가 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선후배. 네, 진짜 동창회 같은 거 하잖아요. 어. 그럴 때도 맨날 시아버님 보고 뭐 현종아 이렇게 하고 형님 이렇게 하면서 진짜 친하게 지내셨던. 선후배래서 좀 친한 선후배였나 봐요. 친한 선후배였어가지고 보자마자 아빠가 너면 너라서 다행이라고. 아 그러면 어머니는요? 엄마는 그냥 듣자마자 고생했다고. 왜 그렇게 혼자 그 많은 시간 동안 힘들어했냐고. 학교는 어떻게 갔냐. 처음 말하고 엄마가 근데 애 어떻게 지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8개월부터는 아기를 긁어가지고 도구를 써서 살아있는 아기를 이렇게 긁어서 빼내요. 그거 듣자마자 엄마가 엄청 우시면서 그렇게는 아기를 못 지운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엄마는 허락을 하셨어요 바로. 임신 소식을 듣고 그 부모님들도 엄청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. 딸을 먼저 다독여 주시는 게 맞아요. 진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. 뭔가 딱 안 좋은 일 있을 때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를 먼저 물어봤는데 왜 그랬어부터 화부터 내게 되는 거예요. 맞아요, 맞아요, 그래서 항상 다짐을 하거든요. 미나 부모님께서 정말 대처를 잘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? 우리가 이제 뚜껑 열린다 그러잖아요. 이게 트라우마를 연구하는 정말 세계적인 학자 중에 데니얼 시골이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우리 뇌를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? 이렇게 뇌를 보여주시거든요. 여기가 앞 이마예요. 이거 위통수고 여기 이제 뒤통수가 되겠죠? 근데 이성적인 판단은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가 흔히 뚜껑 열린다 이게 뚜껑이 열리잖아요. 얘는 감정을 주관하는 변연계라는 게 있어요. 여기에 아미그달라 편도체라는 게 있거든요. 얘가 기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 얘는 합리적인 판단은 딱 꺼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얘가 이제 확 열받아가지고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. 아니 근데 이게 덮여야 되는데 이게 딸의 임신 소식은 거죠. 그냥 이미 이게 이렇게 이거니까 예,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. 진짜 우리 미나 씨 어머님이 대단하셨던 게 그 순간에 이게 충분히 이렇게 열려서 막 감정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벨블론도 어떻게 앉아있었니 너 임신했는데 엄마가 걱정부터 하고 딸의 마음이 어떤지 공감하고 계시잖아요. 그래서 정말 훌륭한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. 네 그게 쉽게 안 돼요. 딸의 임신 소식이 딱 오면은 그럼 학연이 그걸 해결한 건가요? 학연이? 아, 그것도 학연도 중요하네. 손에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네. 어려울 것 같아요. 그 부모님.